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제가 잠깐 방심하면요, 저들이 자꾸 치우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또 깨워서 몰라, 괜찮아, 양심 분석 투입해서 돌아오고, 치우치면 돌아오고, 계속 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되나요? 그래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빨 닦아야 되듯이 죽을 때까지 계속 몰라 하셔야 돼요. 잠깐 방심하면 가요. 죽을 때까지 청소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현상계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거는 우리 임무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한말 다시 상대방 입장에서 혹시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곱씹어보고 예. 또 좋은 방안 없나 연구해보고 이거 잘하는 이게 제일 영성 밝히는 공부고 인간 공부인데 이런 공부에 대해서는 잘안 밝혀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시중에 나가 서점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막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보면 정말 치우친 얘기들이에요. 일반인보다 만약에 이대로 공부하면 일반인보다 훨씬 못볼 꼴이 될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 내용들이 성자의 글이라고 해서 아주 그 서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읽은 사람이 훨씬 상식적일 거야. 요걸 읽고 대충 읽은 사람이 더 낫고 열심히 읽어버린 사람은 멀리 가버리는. 읽은 대로 실천까지 해버리면 정말 멀리 가버리는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안 해주니까 제가 아무튼 하는 겁니다. 뭐 욕먹을 각오로 욕하려면 하셔라 하고 어차피 저도 영원히 뭐 이렇게 지구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육바람이 날리는 게제 임무니까 뭐 욕먹는 거 두려우면 선도 못 대고 이렇게 관망만 하다가 가지 않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뭐 하더라도 저는 그걸 믿어요. 카르마 법칙을 믿기 때문에 제가 믿는 우주 법칙은 카르마 법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카르마 법칙은 항상 선과 악의 두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적으로 카르마를 계속 짓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갖는 게. 그래서 제 나름대로 끝없는 확신을 가지고 양심 분석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속 수를 놓을 뿐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결과가 분명히 찾아오리라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요. 카르마 법칙을 믿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확신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계속 이 좋은 수를 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지구는 반드시 변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고요.